이야기 나는 선생님은 꾸러미 선생님, 선생님은 조아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태국의 보물이 가득 들어있다는 그 꾸러미가 바로 이 꾸러미예요. 맞아요. 정말 신기하고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좋아요. 네. 오, 여기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 천이 막 적혀있네요. 오, 이게 뭐지? 우와, 선생님 이거 엄청 길어요.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우와, 이 큰 천은 뭐 할 때 쓰는 천이죠? 이 천은요, 태국의 전통 의상인 파신이라는 옷이에요. 이게 옷이라고요? 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요? 방법이 있지요. 저 입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짜자잔! 짜잔! 오, 이렇게 잡아서 돌리는군요. 네! 짜잔! 진짜 멋진 치마가 됐어요. 하지만 선생님, 네. 왜 숄처럼 생긴 거를 걸치면 더 멋진 전통 의상이 된답니다. 아, 그럼 선생님 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오, 와, 색깔도 정말 예쁘다. 아, 제 옷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자, 자자자자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어깨에 걸치나요? 우와, 정말 멋진 옷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한복이 있는 것처럼 태국에도 이렇게 멋진 전통옷이 있네요, 선생님. 그런데 왜 사바이는 반팔이죠? 하, 사바이가 왜 반팔이냐고요? 네. 짜자잔! 태국은 1년 내내 날씨가 아주 무더운 열대 기후예요. 한 나라의 전통옷이나 음식은 날씨나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아, 그렇구나. 어? 근데 선생님, 저보다 선생님이 더 들고 계시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이 부츠 너무 예쁘네요. 어때요? 저 태국 사람 같죠? 아우, 잘 어울리십니다. 어, 그런데 선생님, 네? 이렇게 오늘 치마를 입었는데 남자들도 이런 치마를 입나요? 어, 남자는요, 남는 천을 다리 사이에 넣어서 바진처럼 입는 쫑그라벤을 입어요. 여자 어린이들도 블라우스에 쫑그라벤을 입는답니다. 천 하나가 이렇게 멋진 옷이 되니까 너무 신기해요. 천 하나로 옷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정말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옷을 입기 전과 후 다시 원래의 한 장의 옷감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 상태, 원래의 자연 상태로 돌아오고 싶은 태국 사람들의 자연 친화적인 문화가 담겨있기 때문이래요. 아, 그렇구나. 단순한 형태의 옷감에다가 화려한 색감을 더하고 그걸로 옷을 만들어낸 태국 사람들의 멋과 지혜가 담겨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그런데 이거 뭐예요? 우와,
작고 바구니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시 뿌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는요, 응어비라는 모자예요. 아, 모자구나. 안쪽을 보면 이 대나무로 틀을 만들고 바깥쪽은 바나나 잎으로 둘러쌌어요. 아, 선생님 저 한번 써볼게요. 우와. 오, 선생님 모자를 이렇게 딱 써보니까 모자가 머리에 딱 붙지 않아서 바람이 솔솔 잘 통하겠는데요?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모자를 만들었답니다. 아, 그랬구나.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얼굴이 초록색이에요. 아, 황금색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우와, 이건 큰 물고기도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막 뾰족뾰족한 손톱이 막 금색이에요. 선생님, 여기서 잠깐. 잠깐.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시죠?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선생님, 태국처럼 더운 나라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우와, 집이 떠 있어요. 술래잡기 잘하라고 이렇게 집을 띄워서 지어놨나요? 아하, 이것은 태국의 전통 가옥 르암무예요. 아, 르암무. 태국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자주 일어나 땅에서 1~2m 높게 집을 지어요. 아래층은 동물을 키우거나 여러 가지 물건을 보관한답니다. 그리고 밖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창문과 문을 닫으면 집안이 시원해진대요. 아, 여기 보니까 나무로 지은 집도 있고 대나무 잎으로 지붕을 덮은 집도 있네요. 각 나라의 전통 집들을 그 나라의 자연환경과 날씨에 맞춰서 어울리는 재료로 집을 만들었대요. 아, 이제 전통 집을 보면 그 나라의 날씨와 자연환경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면 어떤 재료를 많이 사용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알아보아야 되겠어요. 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선생님, 저 이제 태국에 놀러 가면 이 전통 가옥에 지내보고 싶어요. 정말 신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오, 장식품 같기도 하고 장난감 같기도 해요. 아, 이거는요? 네. 플라타비안이라는 장난감이에요. 오, 나무 껍질로 만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제가 이 재료를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저도 친구들이 잘 맞출 수 있게 힌트를 한번 줘보죠.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노랗고 길쭉하게 생긴 과일의 잎으로 만든 거예요. 알겠다. 아까 그 응업이라는 모자를 만든 바나나 나무 잎 아니에요? 딩동댕! 맞았어요. 태국은 바나나가 잘 자라는 환경이어서 바나나 잎으로 밥을 싸거나 접시 아니면 포장지를 대신하기도 했대요. 오, 그런데 선생님 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역시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 있는 물고기는 민물고기예요. 태국에서는 논벼를 씹을 때 새끼 물고기를 같이 풀어준대요. 그리고 벼를 수확할 때 물고기도 같이 걷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의 식탁은요, 햇살과 싱싱한 물고기로 가득했대요. 아, 알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평생도록 풍요롭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이 물고기 모양으로 장난감을 만든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람에 장식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공중에 모빌처럼 이렇게 매달아 놓기도 했답니다.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선생님, 여기 좀 보세요. 여기에 부처님이 한 분, 두 분, 세 분이 계신데 전부 다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아, 이 불상은 태국의 가장 아름다운 왕실 사원인 와프라 계구에 있는 에메랄드 불상이에요.
아, 태국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믿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부처님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초록색 몸에 황금색 옷을 입고 옷 모양도 다 다르게 생겼는걸요? 이 부처님의 옷도 날씨와 관련이 있답니다. 날씨요? 네. 아,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인데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있고 보니까 태국은 3계절이에요? 아, 이것과 비슷해요. 태국은 아주아주 날씨가 덥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해줬죠? 네. 네, 그래서 계절을 3계절로 나눌 수 있는데 더워, 더 더워, 더워 죽겠어! 라는 표현을 한대요. 아유, 선생님. 여름이면 여름이지. 더워, 더 더워, 더워 죽겠어라고요? 말도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진짜라니까요. 겨울에 해당되는 건기를 더워,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를 더 더워, 아주 아주 더운 여름은 더워 죽겠어라는 표현을 해요. 아, 그러면 부처님 옷을 계절에 맞게 입혀드린 거네요. 어? 이 아름다운 그릇도 태국의 더운 날씨와 관련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저 알겠어요. 태국이 아주 덥잖아요. 네? 더울 때마다 세수하라고 이렇게 예쁜 그릇 갖다 놓으신 거죠? 이 그릇은 칸남이라는 그릇이에요. 태국의 새해 첫날이 송끌안에 사용을 한답니다. 우리나라의 새해 첫날처럼 태국도 윗 어른들께 새해 인사를 드려요. 어떻게 인사를 드릴지 너무 궁금하죠? 네. 아랫사람은 윗사람들에게 손에 물을 적셔드리며 예의를 표하고, 윗어른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물을 뿌려주며 축복을 해준대요. 아, 선생님 저도 송끌안 책에서 본 적 있어요. 막 물총도 쏘고 서로에게 물도 이렇게 퍼부으면서 놀던데 물축제 아닌가요? 맞아요. 태국에서는 송끌안의 전으로 10일 동안 가장 큰 물축제가 열린대요. 그래서 서로에게 물을 뿌려주며 축복해준대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시원하겠죠? 아, 가장 더운 시기를 서로에게 신나게 물을 뿌리며 이겨내보자는 지혜가 담겨있는 전통축제네요. 선생님, 저도 태국에 가면 송끌안 축제에 꼭 참여해보고 싶어요. 물총도 신나게 뿌리고 물도 막 퍼붓고 말이에요. 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신이 나겠어요. 여기 좀 보세요. 배에서 음식을 팔고 있어요. 맞아요. 태국에는 강이나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수상마을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수상마을을 배로 돌아다니며 음식을 파는 수상시장도 있답니다. 아, 알아요. 선생님, 저도 TV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배에다가 열대과일을 많이 싣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은 상인인가봐요. 네, 맞아요. 태국에는 왕실 전용 배도 있고 버스처럼 정해진 곳을 도는 배도 있어요. 강이 많은 태국은 배가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랍니다. 선생님, 아까 배에서 파는 음식들을 봤더니 배도 고프고 태국 음식들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우리 그러면 이 편에서는 태국 음식에 대해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그러면 잠시 후 2편에서 만나기로 해요.